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에 사용되는 이 이미지들을 무료로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데요. 구글 포토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구글로 접속을 해서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구글.com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하면 이제 구글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구글 앱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사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한 것들이 저는 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사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 컴퓨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요거 별들의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사진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오늘 추가된 사진으로 이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사진을 이렇게 열어서 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복사를 하고 여기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에 이 코드를 이 주소 링크를 입력을 하면 좀 길고 복잡한데 동작을 잘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 별들의 개라는 이미지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미지들을 내 웹사이트에 넣고 싶다 할 때는 구글 포토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